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나아가기 전에 오늘은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어 허락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공무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둔화된 모든 교육과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왜 이 서신서가 기쁨의 서신서인지 금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많은 본문을 읽지 않아도 얼만큼 바울이 기쁘고 행복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쁨과 행복에 가득 차서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넉장으로 되어진 이 짧은 서신서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지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는 나중에 우리가 다룰 본문이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것은 명령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권면을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보면요,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거나 혹시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고난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이 좋아지신 분들이 보통 이런 권면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은 나빴지만 나중에 좋아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 고통 주님이 다 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보십시오.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제 어려움이 해결됐습니다. 뭐 그런 간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놓여진 분들,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 보면은 나중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삶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의 기쁨의 원인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의 환경, 처해진 상황, 그 가진 것들 세상의 눈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강력하게 기뻐하라고 했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진 물질로 기뻐하라. 너의 자녀로 기뻐하라. 너의 가족으로 기뻐하라. 너의 직장으로 비즈니스로 기뻐하라.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보이스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사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를 담고 사는 인생이기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먼저 살아낸 바울의 기쁨의 편지를 보며 주 안에 거하는 삶, 즉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은 그의 처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잠자리가 안 좋다는 등, 여기 간수가 성격이 안 좋다는 등의 말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주님께 우리를 엎드리게 합니다. 감사의 본질은 내 공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고 높이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즉,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감사는 꼭 우리를 하나님께 낮아져 기도하게끔 합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도는 한 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넘침으로 이 감사를 통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그 감사를 통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 한참 후에야 제일 마지막에 중보 기도를 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를 못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이 먼저 생각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들은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저는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빨리 알려야 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간구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 저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남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알리지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채우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필요 또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하다가 본인 기도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와 중보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담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5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인생의 지침서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조언도, 도덕적인 가르침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경고도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듣고 반응해야 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이요. 그 기쁨이 우리 삶을 채워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은 듣고 기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려 하거나 묵상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인가요?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 때문에 점점점 복음에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의 어떤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칭찬하고 있나요?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을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계속해서 반응하는 삶이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매일같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동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노출시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요,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 고별 설교 세 편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는 굵직한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라 입니다. 한 철학자는 기독교를 감정과 느끼는 종교가 아니라 생각하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TS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끊임없이 큐티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축복을 하시지요.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낮과 밤으로 계속해서 곱씹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끊임없이 복음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럼 본 말씀 1장 6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결단코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즉, 우리를 예수님 성품으로, 그 인격을 가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즉, 온 열방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 되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낸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무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또한 특권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 능력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흘려보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여러분 삶에 동일하게 임했던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예배가 그들에게도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사랑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결단하면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결정됩니다. 그 인생은 감사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끊임없이 복음에 반응하는 인생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실제가 되어지며 그 인생을 사시는 그 결단이 있어지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인생을, 주님의 임재를 담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주 안에서 거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알고 교회 다니는 자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통해 드러나는 삶 살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그 복음으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같이 열정 넘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이는 삶,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